이 종목 후방 주의 시간입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뭐 코스피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계속 견조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 보니까 또 뭐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가 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뒤를 돌아보면서 후방을 주의할까요? 네, 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크게 좀 거의 급락세가 네,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급락세 나오는 것은 결국 이제 유상 증자라든지 무상 감자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인데, 회사 자체의 어떤 문제점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산건설 현대건설기계하고 어떤 합병 이런 시너지 효과는 이제부터 발생되겠죠. 특히 이제 두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국가가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약간 중동 쪽에 강하다라면 네. 두산은 또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쪽에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겹치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천조 원, 뭐 각 국가별로 계속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는 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만, 오늘 뭐 예상보다 큰 유상 감자 그리고 유상 증자, 뭐 이런 무상 감자 유상 증자는 상당히 좀 투자 심리를 조금은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다. 물론 이제 뭐 인수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지만, 그동안 두산 인프라코를 계속 발목을 잡았었던 게 두산 그룹에 있을 때도 네. 그 재무구조 개선이란 그렇죠. 이런 재무구조 부담감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 팔고 좀 매각하고 이러면서 약간 재무구조가 네. 좀 나아질 듯 나아질 듯 네. 했지만 어쨌든 네. 이제 뭐 어쨌든 무상 감자라는 유상 증자 이런 부분들이 또 M&A 인수를 위한 또 자금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현대건설기계하고 어떤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주가가 좀 다시 좀 되돌림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어떻게 V자 반등으로 가기보다는 뭐 추가적인 급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네. 기간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급을 보니 뭐 외국인 기관이 많이 투자 주체들 팔았네요. 자, 그러면 주의보다는 그러면 주의해야 될 종목. 네, 전 주의할 종목으로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산 인프라코 앞서 말씀했지만 뭐 전체적인 인프라 그런 수혜 종목으로 네. 봤을 때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훼손됐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투자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 우리나라 굴삭기 회사가 두산 인프라코 하나만 있다라면 뭐 이런 거는 뭐 빅베스라든지 뭐 악재를 털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뭐 현대건설기계를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두산 바켓도 있고 뭐 여러 대체 기업이 가능하다. 좀, 네, 대체 네. 기업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었던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종목으로 두산 인프라코 지금 꼽아 주셨고요. 자, 이어서 휴대전화. 네, 그렇게 네. 말씀하지 않았다고 네, 얘기하네요. 아이고. 네, 네이버 들어볼까요? 네, 아이고, 네, AI가 미리 네,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이 들었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그 네이버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플랫폼 시장은 계속해서 저는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들,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인터넷,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뭐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여전히 전 성장성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덜 하락할 것이고,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라면, 안정화가 된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것이죠. 네이버가 어쨌든 지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네이버를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된 게 이커머스 이런 시장 때문인데, 지금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뭐 카페24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전 네이버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최근에 그 구독 서비스도, 그러니까 예전에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독 서비스를 갔는데, 이커머스 쇼핑 쪽으로도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보여준다라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열사 상장에 대한 이슈로 좀 주가가 주목을 받았다라면 네이버는 아직 계열사 상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 일본 라인이라는 이런 걸 제외하고는 그러면 네이버의 어떤 상장 가능성 혹은 성장 가능성은 카카오보다 조금 더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뭐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이런 기업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이버 뭐 오늘 좀 빠졌고 어제도 좀 빠졌지만 여전히 뭐 상승 모멘텀 살아 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하게 보신 종목으로 좀 꼽아 주셨습니다.